안녕하세요. 시아 캠핑의 시아입니다. 오늘은 언니들과 함께 삼봉에 캠핑하러 왔습니다. 좀 멀리 언니가 보여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뻐졌다? 안 본데? 남자 생겼니? 남자는 항상 주면 두근두근한다. 좋네. 두글두글. 두글두글 하긴 하네요. 이거 나도 돼? 땀나. 아, 지금까지 계속 손잡고 계셨어요? 역시. 아, 100m 더 가면 있다는 게 저기예요? 오케이. 우와. 깨워도 돼. 그러네. 유영구역이네. 제가 뭘 챙겨왔냐면, 타프 스크린이랑, 그리고 각자 이제 텐트 조그만 거 하나씩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쳐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어디다 텐트를 쳐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저기랑 여기랑 온도가 다르다, 그쵸 언니? 바람의 온도가 달라요, 바람의 온도가. 여기는 한 20도? 훨씬 더 시원해. 네, 훨씬 시원. 아, 여기도 괜찮다. 여기다 타프 스크린 치고, 저 뒤쪽으로 텐트. 예, 예. 좋네. 여기다 한번 여기 딱 치면 돼. 딱 여기다. 여기다. 내 몸 반듯하니까 이쪽에다가. 오늘은 소소하게 타프 스크린 치기 도전. 언니들이 직관하는 가운데서. 똑바로 해! 우리는 모르니 너 좋을 때도. 얘가 있구나.
나와. 왕지야! 어, 정신없어. 야,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정신이 없냐. 모르겠어. 아니, 그냥 저 혼자 정신이 없어요. 침착해. 진짜 조금만 더 하면은 아무 때나 싸요 이러면 팍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제가 타프 하나만 딱 사면은 해결될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래? 이거는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어. 타프랑 모기장처럼 생긴 거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 네, 그것만 딱 하면은 해결될 것 같아. 이게 처음에 끊으면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초망각되죠. 어, 되게. 편하다. 힘이 없어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의자의 형태가 아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또, 아, 이렇게 고무줄. 아, 이것까지는 알겠으나. 완성된 의자가. 아, 저렇게. 마지막 하는 게 맨날 이렇게 이게 바닥에 언니. 내려놓고 얘를 한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눌러요. 아, 그냥 난 그러면 부서질까봐.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야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완성. 브레이크 타임. 내가 이 타이밍에 먹을 걸 준비해갖고 왔지. 오 진짜요? 뭐예요? 오 수박. 엄청 시원하겠다. 그래도 이거 되게 금방 쳐서 다행이다. 언니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혼자 있었으면 또 이거 한 30분 치고 있었을 거야. 30분이 뭐야? 혼자 치긴 이게 우리 좀 지금 커서. 이거 셋이서 30분 쳤을걸? 어? 진짜요? 아니야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한 20분? 기분상 그래도 한 15분, 10분 만에 친 기분이었는데. 아 그래? 응. 야 저거 촬영한 그 기간 시간 봐봐. 어? 그럼 됐다. 아 언니 4개 할래요? 그래? 시간 맞추기. 뭐 하나씩 뭐 뭘 걸어요. 나 손목 갖고 와. 손목하지? 설거지? 아 저녁 먹고 설거지? 저녁 먹고 뒷정리. 정리? 내 타프 혼자 내리기. 괜찮다. 야 그건 네가 걸리면 혼나는 일이야. 화장실에 불 끄고 5분 있다 거기. 여기서 가장 근접한 한 명 텐트 세 개 또 쳐야 되잖아요. 그 세 개 치는데 빼주기. 둘이서 세 개 치 어때요? 뭘? 괜찮죠 괜찮죠. 맞힌 사람이 빠지는 거지? 응. 오케이. 이 텐트가 서지는 시점 자체가 네.
언제부터라고 해야 돼? 그 중요하다. 그냥 안 사이클리스트 내가 없어가지고 없었어. 초반에 없었어서. 그러면 스킨을 폈을 때부터. 응. 폈을 때부터 네가 짠 했을 때까지. 다 하고 나서 짠 했잖아. 아, 예. 그러면 잠깐만. 저 정하겠습니다. 28분 가겠습니다. 너 28분? 네. 나 25분. 너. 언니 지금 카톡으로 지금 시간 보면서 가능한 거 아니야? 나는 약간 핸드폰이 있어. 왜냐면 안 없었기 때문에. 아니 언니 근데 너무 너무 스마트한 거 아니야? 25, 28, 30. 30. 긴장되는 순간이구만요. 떨려. 언니 떨려. 뭐라는 소리냐. 자, 가장 근접한 사람 한 명 빼주는 거죠? 언니예요. 아 정말 25분? 나이스! 대박이다 언니 진짜. 와 언니 풀세트 장만 경춘! 집 있는 여자야. 새 텐트 치는 거 재밌죠. 야외에서 처음이야. 어? 이 역사적인 순간 언니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괜찮아 너 하고. 해봤어 난 이제.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 아 가방이 특이하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구 텐트는. 갑자기 리뷰하기. 어? 그라운드 시트는 또 힐맨 거네요? 어 따로 샀거든. 없어서. 해봐라 어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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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언니의 도전. 따단.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봅시다. 에라 모르겠다. 조심해요. 저도 그라운드 시트가 있습니다, 언니! 잠시만요! 이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요. 아, 그라운드 시트가 있어? 난 이게 그라운드 시트인 줄 알았어. 아. 나한테 텐트 치려고 한 거 후회하게 할 거야. 왠지 모르게 언니 여길 못 떠날 것 같아.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네. 그라운드 시트! 이게 폴이야? 아, 개패고. 이거는 이머랑 그라운드 시트랑 아니 아니 그 구멍 말고요. 끈으로 된 구멍 두 개를. 예. 네 맞습니다. 아 언니 저 약간 깨달음이 왔어요. 왜? 내 구독자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약간 아 이런 불안불안함이 있구나. 내 생각엔 저거 제가 못 치는데. 딱 100g짜리 보시네요. 짠. 마크 뿌려보겠어요. 긴 작대기 두 개, 짧은 작대기 하나. Nope. 에라 모르겠다. 기디가 같은 애들끼리 친구를 시켜볼까요? 이렇게 둘이 커플인 것 같아요. 세 개가 다 같은데 신기합니다. 개구리 움츠리죠 생각 못하고. 뭔가 즐겁네요 언니. 이게 지금 궁금한데 두 번째 구멍에 꽂아야 첫 번째 구멍에 꽂아야 할지가 조금. 하지만 입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힘! 오! 힘! 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먹게 될지. 수산시장. 오늘 청동 좋아요. 네. 새로운 청동 같고요. 우와. 여도 챙겨드릴까요? 네. 짠. 오, 색깔 진짜 예뻐 보여요. 미아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아 씨. 아유,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앞으로도 계속 같이 다녀요, 이렇게 종종. 아. 아, 진짜 맛있어. 하하하, 신난다. 너무 쫀득쫀득하잖아. 언니 이걸로 하는 게 아닌가? 이거 버튼 누르는 거 맞죠? 내가 많이 쓰다 그랬지, 두려. 생감이 돼. 와, 장난 아니다. 하루에 너무 센 거야. 진짜 세요, 언니. 이건 닭백숙용. 아니, 무슨 집에 가스레인지 켠 거가 막 보다 더 센 거 같아요. 그거보다 더 세. 근데 언니 회 맛있다. 더 이상 어떠한 말을 할 수가 없어. 도미가 원래 비싸고 맛있는 생선이야. 와사비를 콕. 간장을 콕. 나도 간장 찍어 먹는 거 좋아해. 막장도 맛있어. 간장. 막장도 맛있어. 짠. 야야. 원래 배고팠을 때 딱 뭐든 처음 딱 한 술. 딱 그때가 제일 맛있는데 얘는 한 세 점까지 가는 것 같아. 그 맛있음이. 껍데기가 엄청 두껍네. 살이 막 엄청 많은데? 얼음물에. 이 아이를 가진 게 칼뿐입니다. 이 기스날 분들 괜찮을까? 괜찮아? 이미 언니 시작된 것 같아요. 괜찮아? 하면서 뚜껑이니까 뭐. 화상 초유로 캠핑해서 거미꼰대 김 삶아서. 조금 더 꼬들꼬들해야 되는데. 근데 괜찮지? 아니 뭔지 알겠어. 조금 더 약간. 근데 얘가 두꺼워서 그렇게 얇게 막 식감이 꼬들꼬들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식감은 그런 느낌이 지금은 없는데. 고소한 있어. 굉장히 고소하고 그 살이 익었잖아 어찌됐든. 그래서 나는 단맛도 있는데? 오, 이거 지금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다가 줘오세요. 토니버터가 줘오세요. 사이다. 사이다. 야, 솔직히 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 아니지. 오. 지금 한 7, 8천 되잖아. 지금 9,000. 야, 저번 7,000 얼마인데 벌써 2,000명 늘어난 거잖아.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립이 안 돼서 좀 정신이 없는 느낌?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재밌겠다,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네가 뭔가 다른 마인드와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사람이 없는 노지에서는 혼자 캠핑하는 게 좀 무섭다. 네. 주변에 사람 많으면 안 무섭죠. 대략 사람 맞아요? 많으면 무서울 게 없어. 맞아요, 맞아요. 소리 지르면 올 사람들이 많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혼자 캠핑 다니는 게. 내가 아무리 그치? 지금 여기서 텐트 치면서 헤매든 뭐라든 이게 한 시간이 걸리든 두 시간이 걸리든 내가 마음이 괜찮으면 이게 편안하게.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니까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페이스대로. 맞아. 그만큼 약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예전보다 더 많이 받고 살고 있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불편함을 몰랐을 수도 있고 불편해도 그냥 원래 이러는 거지 혼자 다니면 이상하잖아 라고 해서 못했던 것들인데 사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카페에 혼자 있어. 맞아요. 맞아. 근데 요즘엔 다 카페에 혼자 있더라. 카페는 혼자 가는 게 너무 편한 공간이잖아. 혼술, 혼밥. 맞아, 맞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남신경도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려면 옆에 생명체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생기는 것 같아. 생명체. 그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편하고 그렇다고 해도 맞아. 내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면 친하고 좋아하니까 챙겨주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쏟는 에너지도 이제는 오롯이 그냥 나를 위해 쓰고 거야. 싶은 거지. 반반을 좋아해. 혼자 가서도 같이.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노는 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난 산티아고 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와중에도 되게 외로울 때가 있고 아, 맞아. 혼자 있는 와중에도 외롭지 않을 때가 있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는 참이거든.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건 맞다. 그래서 나는 그거야. 어차피 혼자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로울 거면
어차피 외로운 인생 뭐하러 굳이 계속 혼자 있으려고 해? 난 이런 생각도 좀 있어. 근데 가장 온전한 제일 좋은 관계는 친구 사이가 됐든 연인이 됐든 가족이 됐든 각자가 되게 올바르게 잘 서 있고 그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되게 행복한 거지. 누구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 걔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관계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지금 카톡 갔어. 소스를 두고 갔어 어째. 내가 여행을 혼자 다니잖아.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제일 부러워해. 엄마가 가끔 이제 뭐 나 어디 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대만도 가고 뭐 싱가포르도 가고 엄마를 모시고 가는 그냥 있었던 생각도 이만큼 막 이렇게 긴장하게 돼. 왜냐면 길을 잘못 들어도 안 될 것 같고 더 잘해드리고 싶고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이 집이 맛이 없어도 안 될 것 같고 서울에서 200% 공부를 해가야 나오는 결론이야. 아 엄마가 이걸 좋아할까? 엄마는 이걸 좋아하겠지? 이 생각으로 계획을 짜니까 와 나중에는 야 그거는 좀 별로였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짠다고 엄마가 이거 좋아할까? 엄마 이거 좋아한다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뜨거운 음식? 어? 오 윤지 야 좋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들이랑 같이 여행하고 술자리가 됐든 뭐 하는 게 되게 너무 즐겁거든요. 나는 그래도 나는 원체 그냥 언니 좀 잘 맞추잖아. 좀 사실 나도 내가 좋아서 하다가도 내가 이게 쌓이면 맞아요. 이게 나중에 나한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근데 그게 걔가 그 일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줬다가 이렇게 계속 해주고 네가 해주는 호의를 받다가 만약에 걔가 네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또 짜증 낼 거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은 안 내지 화를 내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언니들은 먼저 바다로 떠납니다. 아침에 받으러 오셨네요. 쓰레기 봉투랑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얼굴을 갖춘 후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 주변 한 바퀴 둘러보고 바닷가 좀 걷겠습니다. 꼬고. 와, 해안 해변길. 우와, 잠자리. 예쁘다. 아, 데크로드가 너무 예쁘네요. 잠자리도 하늘을 꽉 날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별로 안 많아 보이네, 영상이. 이쪽으로 가는 바닥은요? 어제 잘 때만 해도 물이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되게 잘 잤는데 아침에 눈 떴더니 물이 많이 빠졌네요. 아이, 좋다. 모래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하는 언니들이랑 캠핑 오니까 또 너무 편안해가지고 밤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진짜 잘 잤어요. 더 목소리 잠겼는데 신나는구만. 아.
시원하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파도가 이렇게 숭숭숭 하네요. 되게 얕긴 한데. 아하. 그만. 오, 아침부터 발 담그는 이런 새로운 맛이 있네요. 아하. 역시 텐트를 하나 거두셨군요. 아, 언니들 텐트를 벌써 걷기 시작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왔습니다. 우린 너의 일거리만 남겨놓고 끝낸 거야. 아... 이 타프와 너의 텐트. 예. 철수하는 영상이 필요한 거 아니었니? 맞습니다. 뭐 굳이 없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 번쯤. 사람들이 많이 봐서 궁금하지 않을 텐데. 이제 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기에 텐트를 철수하겠습니다요. 했던 공간을 말끔히 다 치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주말이 시작하는 기간이어서 벌써부터 군데군데 텐트 치신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평일 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다가 언니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오늘도 재밌게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오, 식당이 엄청 큽니다. 아.